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어나가지고 씻었습니다. 오늘 이글스와 머글스 촬영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아침에 갈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 사장님께서 장소를 흔쾌히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찍게 되었습니다. 이글스와 머글스가 뭔지는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 비자 사진 찍어야 돼요. 저번에 이렇게 선 한 줄 있는 거 입고 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위에 자켓 입으라고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흰 색깔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 위에다가 그냥 셔츠 입고 찍으려고 요거 하나 챙겼고요.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빨리 일 좀 하다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카 게시했습니다. 코지하우스에 왔습니다. 외국식 호떡 같지 않아? 진짜 맛있어. 이글스와 머글스 촬영 왔어요 여러분. 만감? 내가 봤을 때 난 안 나왔다. 뭘까? 잘했긴 왔어요. 열심히 촬영 준비하는 친구들, 저 촬영 잘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촬영 다 끝났고 동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중국 비자 사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위에다가 쓱 입고 앞머리 쓱 까고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자 사진 찍고 일까지 하고 왔습니다. 비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번에도 여기서 찍었었거든요. 칭다오 갈 때. 근데 이번에도 여기서 찍었습니다. 여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 다녔었는데 거의 한 10년도 더 넘었네. 되게 쌉니다.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단 사진을 찍어 왔고요. 저는 이거 두 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이거 이벤트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만 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중국에서 뭐 좋은 거를 사오게 된다면 이거랑 같이 보내드리는 뭐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거 비자 대행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놓고 요번에는 아예 통으로 비자 대행을 해주는 데 찾았는데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여권하고 비자 사진을 택배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내일 여행을 갑니다. 국내 1박 2일 여행을 가는데 제가 여행 다닌 거 보면 여러분들이 더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짐을 또 싸야 돼요. 짐을 한번 싸볼까요? 간단하게 챙기려고 합니다. 1박 2일이니까 진짜 간단하게 백팩 메고 갈 거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 이유가 여름이기도 하고 친구들이 겹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아닌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번씩 다 가다 보면은 이렇게 여행을 조금 많이 가게 된다. 올해가 특히나 역마살이 꼈는지 여행 갈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 최대 역대급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짐을 싸봅시다. 짐을 어떻게 쌀 거냐면요. 잘. 갈 때는 요거 입고 가려고요. 요거 미국에서 산 건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거에다가 농구 바지를 입고 갈 겁니다. 어때요? 진짜 귀엽지 않아요? 약간 럭비 부스타예요. 그리고 요거. 비가 오니까 좀 약간 이렇게 시원한 걸 입어야지 안 찝찝하고 좋잖아요. 요렇게 딱 챙기면은 가볍고 좋으네요. 짐 싸다 말고 가쁜 저녁밥. 이거 쫄면 저번에 먹었던 건데 하나 끓이니까 너무 0.5인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개 끓였습니다. 0.5인분이라는 건 제 기준 0.5인분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막 저 따라 한다고 막 두 개 끓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번에 면 한 개에다가 소스 한 개 넣었더니 좀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면 두 개에다가 소스 한 개 풀고 식초 풀고 들기름 더 풀었습니다. 웃긴 게요. 거의 집에서 막 밥 먹을 때 썸네일을 찍다 보니까 거의 썸네일 전부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웃겼답니다. 그리고 삼각김밥. 짜자잔. 면 두 개에다가 딱 소스 하나 넣으니까 잘 맞네요. 진짜? 누가 내 앞에서 좀... 오늘 너무 잘 쌀 맞다. 어쩔 수 없지요. 오늘 식초하고 들기름 넣어서 좀 더 맛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조성호가 실종되는 거 혼나요. 자의적 성취성의 만면. 스토리가 말도 안 되게 흥미진진한데? 어우,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은 참 모르고 지나가는 명작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어찌 부인의 목숨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니 또다시 좌상댁에 담장하려고 하네. 그것이 지하배를 잃었으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해 여행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밥 먹고 편집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는 영상 올려놓고 비자 우편으로 신청으로 보내고 메가커피에서 무슨 오트밀 라이트 바닐라 라떼를 사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밖에 나갈 때 들고 다니는 텀블러거든요. 저는 약간 그 제 개인적으로 그 선이 있어요. 밖에 들고 다니는 텀블러? 집에서 쓰는? 콜드컵. 근데 제 콜드컵 잃어버렸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콜드컵을 찾고 있는데 진짜 마음에 썩 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콜드컵 한번 지금 사냥에 나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거 살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거는 뭔가 구매 대행밖에 없는데 약간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기 싫더라고요. 어제도 되게 바쁘게 지냈는데 어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왜냐면 어제 그냥 진짜 좀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좀 쉬면서 친구들이랑도 놀고 어제 민풍 좀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제 그래서 중국 과외도 하고 편집도 하고 민풍조이랑 놀고 진짜 꽉 찬 하루를 보내고 이제 아! 저 방학했습니다. 근데 또 방학이어도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최대한 별일이 없을 땐 좀 쉬려고 합니다. 계속 국내 여행 다니고 이제 해외여행도 계속하고 이러니까 집에 붙어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을 수 있는 날에는 계속 있을 거고 그럼 일단 텀블러 찾고 와볼게요. 지금 벌크업 기간이에요. 벌크업 기간. 메인냉면에 돈까스에 갈비 만두 시켰습니다. 이렇게 먹겠습니다. 오늘 비는 중에 집에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밥 먹고 할 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중에 집 와서 마제소바. 마제소바. 돈까스. 나도 마제소바가 너무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약속을 나가야 되는데 늦어서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 갔다가 저녁에 청첩장 모임도 있어가지고 학교 선배 청첩장 모임 했다가 집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꽤나 바쁜데요. 서둘러서 나가시죠. 여기로 와보세요. 와봐요, 빌게. 우리 빌게 만났어요. 이것도 요즘 스타일이에요 빌게. 아 진짜? 선배님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집에 들어왔고요. 오늘 진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약속들로. 그래가지고 이제 할 거 조금 해놓고 얼른 잠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일은 또 이제 이글스와 머글스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찍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그래가지고 그 촬영이 있기 때문에 합정으로 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모자 쓰고 갈 거니까 준비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일 우리 만납시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합정으로 촬영할 거고요. 촬영 가기 전에 그 알바하는 곳에서 뭐 챙겨갈 게 있어가지고 그거 챙겨가지고 합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합정! 너무 멀어. 하지만 가야죠.
저는 챙기고 챙겼고요. 진짜로 이제 지하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글스와 머글스 촬영. 화수목 오늘까지 3일 동안 진짜 너무 휘몰아치게 바쁜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약속도 있고 아 막 그래가지고 진짜 영상을 찍을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중국 가기 전까지 조금 쉬엄쉬엄데이라 가지고 딱히 그렇게 또 쉬엄쉬엄데이가 또 아니긴 해요. 근데 제게 좀 쉬엄쉬엄데이입니다. 아 맞다 여러분,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개 오바떨죠. 저도 댓글 남겨주신 거 보고 알게 됐는데 제 영상이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목표가 있었다면은 그냥 실버 버튼이 뭔가 상징적이잖아요 유튜버에게. 그래가지고 목표가 있다면 실버 버튼 받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임금동에 올라갈 일이 저는 생길지 진짜로 몰랐어요. 대형 유튜버들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임금동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이거 쫄면 한 개 남았던 거 다 먹으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김밥. 오늘 오이가 있어가지고 오이 넣었는데 오이 자기 주장이 너무 심하지 않게 채칼로 일단 편을 떠요. 그 다음에 칼로 싹싹싹싹 썰어가지고 아주 면이랑 잘 어울리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더럽죠. 이거는 뭐냐면요, 얼마 전에 빈현준의 집 푸닥거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빈현준의 집이 기가 막히게 바뀌었거든요. 그 영상은 홍빈 채널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진짜 개쩔어요. 그래서 빈현주가 이제 정리하면서 엄청 좋은 물건들을 골라가지고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두 개 제가 입을 바지, 그리고 요거는 저희 언니가 옷 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 주려고 챙겨왔습니다. 가방하고 이것도 언니 줄 거고요. 이거는 아는 동생이 제주도 사는데 핸드워시 이거 선물로 줘가지고 이거 가져왔는데 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요거하고 요것도 받아왔어요. 이거 안에 담요인데 어째가 쓰겠죠? 아,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묵혀놨던 택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택배, 요즘에 진짜 제 주변에서 양산 강추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양산을 하나 샀습니다. 이거 쿠팡에서 코멧 거고요. 9,800원 샀어. 9,800원. 저는 가성비 중요거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엄청 자주 쓰지 않는데 큰 돈을 투자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9,800원짜리. 근데 꽤나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샀냐면 이거 중국에 갈 때 가지고 가려고 샀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가면은 이제 양산으로 쓸 수 있고 우산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챙겨가려고 이거 제가 또 좋아하는 연보라 색깔 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콜드컵을 미국에서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뭘 살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좋은 걸 사느냐, 가성비 있는 싼 걸 사느냐,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충돌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제일 마음에 듬직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뭔가 더 실용성 넘칠 것 같은 걸 하나 샀는데 이것도 쿠팡에서 시켰고 스탠리 트랩을 먹으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크림 색깔이고 손잡이가 있고요. 저는 솔직히 빨대 분량이 없는 거를 좀 필요로 했어가지고 솔직히 이것도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작네? 너무 작은데? 반품 아닐까? 잠시만요. 박스 살살 뜯기 잘했다.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이거 귀엽죠? 반품하겠습니다. 진짜 박스 막 뜯지 않게 참말로 잘했다. 그리고 요거는 살리겠습니다. 방학하니까 팔자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아 맞다, 중국어 숙제 내는데 진짜 까먹고 있었다. 와 나 지금 드라마 볼라 했는데 지금 진짜 드라마 볼라 했는데 중국어 숙제 안 한 거 생각났네. 와 중국어 숙제 좀 하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네. 그럼 수고도 하시게. 저는 일어나가지고 중국어 숙제 못한 것 좀 하다가 과외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도 과외를 해요. 좀 약간 중국 가기 전에 두 번 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못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저를 좀 더 채찍질하자는 취지에서 두 번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너무 여행 갔다 와가지고 늘어지고 피곤하다 보니까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더 나를 채찍질하자는
찍질 해줄 무언가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편집을 할 겁니다. 오늘 내일 편집을 조금 빡세게 한 다음에 그리고 집에서 좀 쉬엄쉬엄 쉬고 어제 밤에 피는 꽃 다 봤어요. 너무 슬펐잖아요 진짜.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손에 꼽게 진짜 재밌었다. 완전 내 취향이었다. 그리고 이종원이 너무 귀여운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싶고요. 저는 엔딩까지 솔직히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할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먹겠습니다. 저 자다가 일어났고요. 다시 늦게 자긴 했어요. 또 일찍 일어나서 과외하고 밥 먹고 하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또 자고 하더니 뭐 곧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또. 미치겠어가지고 그냥. 근데 아직 배에 밥이 남아있어가지고 저녁을 안 먹고 좀 이따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요 몇 주간 최대의 고민이 텀블러를 어떤 걸 살까라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텀블러, 워터컵 이런 검색량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도 텀블러에 관련된 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이런 게시물을 봤습니다. 이런 게시물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 19년도에 지창욱이 유재석한테 줬는데 그거를 아직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유재석도 몇 년째 똑같은 텀블러 한 개로 돌려 쓰고 있는데 내가 텀블러를 여러 개 살라고 했던 거야? 정말 너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이 텀블러를 집에서도 밖에서도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 그냥 쓰다가 이거 수명이 다하면 또 새 거 사면 되고 수명이 다하면 또 새 거 사면 되고 그래 내가 워터컵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했던 거는 과분했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한때 인스타그램을 엄청 강타해가지고 제가 먹으려고 재료를 사놨었는데 몇 개월 만에 드디어 해먹습니다. 저는 오늘 방영했던 거 보면서 이제 자고 내일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리브 소세지 밥에 계란 하나, 김치 볶음 올려왔습니다. 이 두바이 초콜릿 쿠키를 아시나요? 이걸 누가 사왔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박. 여러분. 오. 와. 당연히 여기서 이것만 먹고 가는 거 아님? 커피 시켰습니다. 얘 뭐 시켰습니다. 우리 뭐 시켰어요? 우리 염치 없는 놈들 아닙니다.
갑자기 비현주지 와가지고 엽떡에다가 아 내가 나가라 했잖아. 죄송해요. 계란 야채즈. 어제 비현주네 집에서 어쩌다 보니까 되게 늦게까지 놀다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잤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졸렸는지 오늘 진짜 늦게까지 잤습니다. 오늘 저녁에 되게 신기한 모임에 갑니다. 어떤 모임이냐면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과 조교님은 아니지만 저희 과과 사무실하고 다른 과과 사무실이 함께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과 조교님하고도 은근 친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조교님과도 이제 인스타 친구고 이래요. 근데 사회에 나가가지고 제 고등학교 친구하고 이 조교님하고 직장 동료가 된 거예요. 세상 너무 좁죠. 그래가지고 와 너무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같이 밥 먹자 하게 되어서 같이 오늘 밥을 먹으러 갈 것입니다. 친구하고 이제 그 조교님 회사 마친 시간도 맞춰가지고 제가 서울로 갈 거고요. 진짜 느끼는 게 세상이 정말 좁아요. 진짜 그 6다리 이론이라고 하죠. 6다리 이론. 6다리만 건너면 오바마도 내가 안다 약간 그런 이론인데 그거 진짜 믿거든요. 진짜 이거 그냥 밥으로만 먹기 뭔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리조또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우유를 안 사온 거예요. 까먹고. 그래서 그냥 밥에 물 넣고 치킨 스톡하고 마늘 넣어줬고요. 여기에 치즈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러플 오일 조금 뿌려볼까 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올리브 소세지 소법 재창조. 땡큐 선생님이 왜? 응? 누가? 기절이야. 개맛있어요. 우와. 왜 올리브 소법을 먹었을까 이걸? 너무 맛있는데? 두바이 초콜릿. 이거 씨유 거고요. 뽀니님이 지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절반을 먹을 때까지 촬영 버튼을 안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웃긴 점입니다. 이게 안에 소면이 들어간 걸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카다이프를 어제 먹어봤거든요. 이건 진짜 소면 그 잡채. 두바이 소면 초콜릿. 편집 열심히 하다가 나가기 전까지 에너지 보충 좀 하려고 누웠습니다. 왜냐면 전 나가기 전에 에너지 보충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집에 있으면 뭔가 더 피곤한 것 같아요. 밖에 있으면 그냥 그런 대로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국민 로또 청약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사이트 접속이 몇 시간째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열뻗쳐가지고 에너지 뺏기고 이래서 그냥 껐습니다. 짜자잔. 10년 만에 만난 동문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IMC의 사인 앨범이에요. 저 회사에서 이제 MCN 회사에서 저를 담당해 주신 담당자 분이 계시는데 담당자 분이 IM 팬인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만나는 조교님이 이 소니 뮤직에서 IM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거 만드신 거. 그거 맞아요. 만들었죠. 여기 영혼이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조교님의. 네. 그래가지고 혹시 IM 사인 좀 주실 수 있어?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드렸습니다. 어 대박이죠. 그래서 갖고 계시던 걸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 피땀 눈물이 담긴 앨범을 제가 제 개인 소장을 드렸습니다. 저도 하나밖에 없는 걸 드렸어요. 일어났습니다. 어때요? 머리 시상식머리 같아. 지금 자다 일어나는데 했죠. 근데 혹시 여러분 잠을 많이 자는 병이 있나요? 전 잠을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저 몇 시간 잤냐면은 죄송합니다. 저 몇 시간 잤냐면은 12시간 잤거든요. 12시간 지금.
정말 제가 너무 잠을 많이 자고 너무 잠귀가 어두워가지고 제가 여기서 자는데 이 앞에 화장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침에 들어와서 불을 켜고 머리 말리고 스프레이 뿌리고 하는데 전 몰라요. 1도 몰라요. 그게 안 들려요. 자고 있으면. 그리고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저 너무 걱정이에요. 저는 잠을 많이 자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잠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수면 다원 검사라고, 내가 수면의 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래 자는 건가? 라고 그 검사를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혹시 잠을 많이 자는 병이 있다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늦게 자서 잠을 많이 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제 지금 12시인가 1시 그 정도에 잤습니다. 이거 쿠팡에 산 건데 바지 치즈 치아바타 그거였거든요. F에 돌렸는데 너무 많이 돌렸는지 돌이 됐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 약속이 있어서 좀 나갈 건데요, 할 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 앨범 선물해 드릴 분께 택배 보내야 되니까 택배를 써야 돼요. 그리고 보조배터리, 그리고 립밤, 그리고 요거는 오늘의 럭키한 주인공 두 명은 누가 될 것인지. 제가 서울에 가면 가끔 구독자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서울에 나가는 김에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왔던 거하고 스티커 이렇게 담아서 럭키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한 명도 없을 것인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모자 쓰고 나갈 거라서 대놓고 보시라고 제 미미하고 티어스를 입었습니다. 저를 목격하신다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챙겨서 나갈게요. 와, 오늘 너무 더워요. 진짜 우체국에서 한 김 시키고 나왔습니다. 아, 뭘 먹을까? 돈까스, 참치김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모자를 앞으로 쓰고 있다가 뒤로 썼습니다. 제 얼굴 보시라고. 빨리 선물 받아가세요. 왜 아무도 안 받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 옆에 있는 녀석은 김이지. 저희는 지금 밥 먹고 이제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카페 가가지고 또 맛있는 수다를 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김민주가 사주고요, 커피도 김민주가 사주고요. 까불어 봤어요. 여기 저번에 왔던 카페인데 괜찮더라고요. 신사 오면은 여기 와보세요. 전 개방감 넓은 카페를 좋아하잖아요. 개방감 짱 넓은. 한 잔 푸시고 한 잔 또 푸시고. 첫 번째 당첨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분. 여기 제가 원래 이거 안 되고 다니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누구 운 좋은 사람 누굴까 럭키걸 테스트를 중이었어요. 진짜 럭키걸 테스트 딱딱 두 명인데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햄버거 먹으면서 2차로, 아니 3차로 수다 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개 남았는데 왜 아무도 안 가져가요 진짜로. 1시가 다 되었네요. 친구를 1시에 만났거든? 12시간 동안 지금 둘이서 수다 떨고 밥 먹고 카페 갔다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근데 저는 내일 중국에 가야 돼요.
내일 가시는 분이 아닌 것 같네요. 경재씨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친구가 저를 내일 태워주는데 왜냐면 제가 진짜로 내일 중국 갈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인천공항 가는 버스 티켓을 예약했는데는 사실을 아까 친구랑 얘기했다가 아 나 내일 중국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버스가 사람이 진짜 많아서 예약을 안 하면 못 타요. 근데 이미 전속 매진 앞시간, 앞시간, 뒷시간, 뒷시간까지 다. 그래서 친구에게 SOS를 쳐가지고 친구가 저를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감사해요. 네, 기름 넣어드릴게요. 만땅 넣어드릴게요. 이미 만땅 해왔어요. 그럼 제가 좋은 거 쏠게요. 기대해도 좋아요. 짐을 싸야 되는데 진짜 오늘 도저히 짐 쌀 기운이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나가기 전에 그냥 쌀래. 아, 몰라. 나 그냥 막 쌀래. 원래 중국 갈 때 막 쌀아. 가깝잖아. 가깝고 일단 물가가 싸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사면 되잖아. 미국은 절대 안 돼. 왜냐면 돈 쓰기 싫어가지고 세세한 거 하나까지 미치시게 다 챙겨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쌓일 수 있는 거 세면백하고 간단하게 싸놓고 내일 쌓이겠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목베개를 항상 쓰잖아요. 근데 새로운 목베개 뭔가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한 개 시켰습니다. 요거는 완전 라텍스 소재로 돼 있는 목베개거든요. 그래가지고 써보고 좋으면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제 최애는 105잔이 메밀베개인데 지금 느낌으로는 꽤나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쇼핑을 또 했는데요. 제가 내일 가져가고 싶은 가방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뜯어볼까요?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돼요. 그 주머니 보고 그 가방이 있잖아. 이 가방 산 줄 알고 어? 왜 저딴 가방을 샀지? 저 미친 거 아니야? 이 생각했지? 짜자잔, 이런 짐색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가방을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왜 저딴 가방을 샀지? 이런 표정인데 지금? 방금 이걸 볼 때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걸 보고 왜 저딴 가방을 샀지? 이 표정인 거야 지금? 역시 당신과 나랑 취향이 안 맞아요. 제 친구랑 저랑 취향이 진짜 정반대거든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여기 주머니도 있고 옆 주머니도 있고 이거 중국 가가지고 메고 다니려고 샀습니다. 짐색 찾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이거 샀습니다. 노트북부터 싸야겠다. 노트북 싸고 전선 싸고 일단 다시 짐 정리 좀 하고 자기 전에 킬게요. 나머지는 내일 싸도록 하겠습니다. 하... 왜 이렇게 가기 전에 정신이 없지? 그래도 멀리 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잘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친구가 탄산수 갖다 줬는데 탄산수의 짱은 진짜 이거 같아요. 초정 탄산수 너무 맛있어. 먹어본 탄산수 중에서 싱아도 진짜 맛있었는데 이 초정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